경치도 너무 좋고 네. 공기도 맑고 이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고 여유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데 우리는 목적이 있이 찾아왔잖아요. 예, 예. 오늘의 리더 어디에 계신가요 도대체? 아, 재촉하지 마세요. 오늘의 리더분이 네. 알아서 멋있게 등장하실 거예요. 알아서? 네. 어떻게요? 일단 드론을 빡 띄울 거고요. 그리고 알아서 멋있게 우리 리더분이 이 다리를 건너오실 거고요. 오.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튀어 빡! 살림에서 차분하면서 조금 말씀하시는 게 평화로운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구천 씨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동구천 땅 전체 면적의 42% 지역에 카드를 쓰면 캘리포니아가 지켜요.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는 도시다. 시민과의 소통으로 희망 가득한 동두천을 만들어가는 리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마부작침의 자세로 작지만 강한 동두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리더. 최용덕 동두천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시장 최용덕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렵죠?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백신입니다. 백신을 꼭 맞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 나라방송 신청하면 동두천시 발전과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장님 이렇게 인사말을 딱 해주시는데 네. 목소리가 이 경관에서 막 쩌렁쩌렁 울려요. 네. 이 공간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들도 펴있고 그렇죠. 이렇게 물도 흐르고 울창한 숲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 이런 경관인데 이곳이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곳은 우리가 왕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자연 휴양림을 만든 곳입니다. 이것은 숲속의 집과 우리 휴양관으로 구성된 건데요. 계곡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아주 좋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오, 아니 근데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오, 딕션도 정확하시고 네. 아, 정말 차분하면서 조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인상이 온화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평화로운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딱 들어요. 네네. 네. 멋있게 하시는군요. 예, 어쨌든 뭐 저는 전 이 누구나 볼 때 네. 제가 이제 평화롭게 보이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시작이 되면서 네. 옆집 아저씨 컨셉. 오. 네. 리더의 정보가 세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첫 번째가 겸손이래요. 오. 네. 겸손은 어깨를 낮춰야 되는 거고요. 아, 네.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배려.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옆자세 컨셉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사전 대사를 좀 해봤는데 시장님에 대해서 세계 평화와 오, 관련된 아.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 제가 뭐 아주 잘해서기보다도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한 건데요. 여기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자유수호를 위해서 많은 희생되신 보훈단체가 있어요. 네네. 제가 보훈단체를 위해서 많은 그 시책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한 위령탑이라든가 현충탑 이런 것을 다 새롭게 정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잘하라고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역시 아. 말씀 속에 네. 아, 더. 겸손. 네, 어깨를 낮추는 네. 겸손이 있으시네요. 네. 네. 겸손, 솔선수범, 리더의 네. 모습을 다 갖추고 계셔서 오늘 이 코너가 네. 저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최용덕 시장님의 머릿속에는 네. 어떤 키워드들로 가득 차 있을지 그렇죠. 저희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죠. 바로 리더의 메시지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 아, 더워서 땀이 나서 안 되겠네. 나 이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아까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지금 이 겉옷을 이렇게 벗으셔도 되는데 겉옷을 이렇게 벗으셔도 되는데 벗을까요?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네, 우리 시사님이 땀이 좀 많으신 편인데요. 잠깐 환복 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같이 이렇게 벗었거든요. 네. 벗었더니 오히려 이 자연의 바람을 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더 시원하고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잖아요. 네, 네. 휴양지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팔에도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 반팔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과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드리죠. 첫 번째 메시지는 행복한 숲. 행복한 숲. 뭐 사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도 지금 숲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이곳 그 동두천 자연휴양림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작년 7월 1일 날 개장했습니다. 아~ 우리 동두천시는 경기도 시승격된 지가 40년이 됐어요. 네. 근데 제일 불행했던 것은 숙박형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천시가 또 68%가 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숲을 이용한 관광객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숲속의 집. 우리가 이렇게 휴양관 이렇게 진 거죠. 네네. 이거는 계곡과 울창한 자연 숲하고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힐링하기 좋은 장소. 아마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밖에 안 되는데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휴장했다가 개장했다가 휴장했다가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4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또 이렇게 놀이 시설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여행 오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좋죠. 여기 가족 단위로 오면 좋은 게 또 옆에 놀자숲이 또 있어요. 네. 거기는 가족 단위로 애들과 함께 놀이시설 할 수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죠. 110m 익스트림 슬라이드라든가 그리고 암벽타기 하는 크립 클라이밍이라든가 네트에 설치된 네트 어드벤처 이런 것도 있고 에코 어드벤처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어요. 실내와 실외도 같이 겸비되어 있죠. 그래서 애들이 오면 여기서 숲속의 집에서 자고 옆에 가서 놀자숲 놀고 가족 단위 힐링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리적 여건입니다. 이 왕방산이 서울 시청으로 반경 40km 이내에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네.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또 아시다시피 숲과 계곡과 힐링할 수 있는 잠자리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안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은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시장님 이렇게 땀이 나시면 손수건 이렇게 닦으시면서 할 수가 있네. 저희는 이제 자연스러운 방송이라 얼마든지 괜찮으니까요. 이 정말 이게 숲이 주는 그 행복감이라는 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숲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 많이 생기죠. 또 세상이 복잡해지고 우울증 환자 많이 생겨요. 거기에 최고의 케어할 수 있는 것이 숲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치유센터를 오픈합니다. 이 치유센터는 온열 치료실이라는 치료실이 있어요. 우리 편백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온열 치료실 뭔가라면 간단하게 사우나, 찜질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사우나나 찜질방에는 오래 못 있어요. 숨이 답답해서. 그런데 온열 치료실은 한 시간일든 두 시간일든 아주 쾌적하게 땀은 나되 호흡은 아주 좋다는 거죠. 우리 치유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치유센터와 우리가 데크로드를 만듭니다. 계단이 없는 데크로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데크로드, 숲속으로 같이 연결된 데크로드 만든다면은
우울하고 어려울 때는 동구천에 와가지고 치유센터에서 온열 치료실에 잠깐 몸을 맡겼다가 땀난 복장으로 데크 로드를 걷는다면 아마 우울증 환자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사우나를 가시면 남들보다는 이제 두 배의 효과를 누리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아해요. 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또 우리 그렇죠. 키워드가 또 궁금한데요. 행복한 숲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그만큼 더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과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지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복 드림 센터입니다. 네. 이 안에 또 행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드림이라는 글자 자체가 조금 중의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한테 행복을 드린다라는 건지 기부? 네. 아니면은 꿈에서 나오는 그 드림이라는 건지 행복을 꿈꾼다라는 곳인지 어떤 곳인가요? 다 맞습니다. 우리 동구천 슬로건이 이제 두드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두드림은 열린다. 네. 드림, 꿈을 드린다라는 뜻이고요. 네. 행복 드림의 가장 키포인트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입니다. 동구천 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경하는 수영장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 드림 센터는 우리가 약 2,500평을 짓는데 거기에는 수영장과 키즈 헬스케어장,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 수영장은 물론 크진 않지만 25m 6레인과 유아풀을 동시에 만듭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그 시설이 밑에 또 만드는데 우리가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요즘에 키즈 카페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행복함을 드리는 드림센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복 드림센터라고 정했습니다. 이 행복 드림센터로 하여금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의무교육이 하나 생겼어요. 생존수영. 생존수영 의무로 받아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반드시 수영장이 필요했고요. 우리가 2000년도에 신시가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만들자고 하는 건 원도심 중앙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경제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원도심에 만들었죠. 행복드림센터에는 수영장과 아동에 필요한 키즈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도 1개국이 나가요. 시청 별관으로. 우리 시의 사업부서가 나간다면은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측량 사무실 이런 게 많이 근처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약간 상권도 형성될 것이다. 유동인구를 늘리는 거. 이것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늘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약간의 차별화되어 있는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균형발전 목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그게 쏙쏙 들어오는 게 약간 좀 일타강사의 어떤 그런 수업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행복한 동두천시란 무엇인가 하는 게 있다. 밑줄짝 별표 다섯 개.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행복한 일터입니다. 지금 쓰리 행복이거든요. 행복. 행복한 일터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행복한 일터라는 것은 직장인이 한 부자에 5,000원 하는 후원을 하게 되면은 그 후원금을 우리 어려운 사각지에 쓰는 건데 후원금을 어디다 하냐면 시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면 기부된 그 후원금은 반드시 동구천시의 어려운 사람에게 쓸 것이라는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법정 영세미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다 챙겨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는 우리가 법을 하지 않으니까 예산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민간을 케어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민간들이 다 5,000원씩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 돈은 다시 민간에게 가는 거죠. 관이 아닌 민에서 민으로 하는 거고요. 5,000원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치료비,
희귀 난치병 질환자에도 500만 원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큰 돈으로 법무하기 때문에 5천 원의 작은 힘이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네. 시장님은 지금 현재 행복하신가요? 물론 늘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엄중하게 저를 선택해줬잖아요. 엄중하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우리 경제, 문화, 환경, 체육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될 때 행복함, 뿌듯함을 느끼죠.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제가 행복한 거죠. 시민이 불행하면 저도 불행한 거죠. 그래서 네.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꼭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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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올해 9월 달에 이곳에 치유의 숲이 생기면 네. 네. 뿌듯함 때문에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번 네. 해보면서 네. 지금까지 머릿속에 오로지 동두천 시와 시민들의 행복으로 메시지가 꽉 차 있는 우리 최용덕 시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리더에게 하고 싶었던 말,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두셨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모두 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리더에게 질문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쏜데이. 동두천시에 살아가고 계신 우리 시민분들께서 평소에 시장님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궁금증이나 건의사항들을 저희 쪽에 미리 한번 보내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을 했을지 대신 첫 번째 질문 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을 자랑스러워하는 동두천에서 나고 자란 43년차 동두천 토박이 시민입니다. 우리 동두천은 정말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주차난입니다. 아침에 차를 뺄 때는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지각할 뻔한 적도 많아요. 혹시 시 차원에서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시장이 돼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신시가지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원도심에는 공용주차장도 적고 또한 구옥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차가 없는 시대에 지은 집이라 주차시설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폐가와 공가를 집주인하고 협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부숴줄 테지 3년 이상은 주차장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19년, 20년도까지 63개를 우리가 폐가를 없애서 207대의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커다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4군데 있습니다. 아~ 지금 네. 네. 우리가 그 송내동 5단지에 100대 주차장을 지금 착공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생명이동사무소에 약 1000평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매입을 거의 완료되어 있어요. 네. 또한 우리가 이면도로에 밤에 오토에서 큰 덤프트럭이 서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0대 될 수 있는 대형 화물 주차장을 착공했습니다. 네. 내년 초에만 다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 주차는 없을 거예요. 네. 야, 어떻게 한 번에 막힘없이 네. 술술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야, 놀랍습니다. 평상시 제가 소견이고요. 네. 이런 사업이 있어서 머릿속에는 있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시장이 머릿속에는 다 계획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질문 대신 바로 쏴주세요. 네. 요즘 동네 사람들 만나면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GTX의 연장 문제인데요. GTX의 연장 문제인데요. 동두천시의 입장은 어떤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GTX 시선은 제가 정말 정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계획이. 덕정하고 우리하고 한정화장 사이인데 우리를 뺐다. 제가 이 방송에서 꼭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동두천시는 70년간 안보를 희생한 도시인데 동두천시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왜냐? 근거가 있어요. 동우천시 42%가 공유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우천 땅 전체 면적의 42% 지역에 카드를 쓰면 캘리포니아가 지켜요. 캘리포니아가 지켜요. 우리가 카드를 어디다 서울서 쓰면 서울 어디라고 나와야지 서울에다 소득세나 부가세를 내는 거죠. 근데 동우천 42%는 카드를 쓰면 캘리포니아가 지켜요. 즉 미국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는 도시다. 정부에서는 70년 동안 안보로 희생한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GTX는 동우천에 출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예비타성 조사를 했는데 경제성이 1.73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경제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GTX 시선은 동우천역에서 출발하도록 네.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은 격양이 된 이 GTX 문제를 꺼내자마자 네. 온화함 속에 가려진 카리스마가 이렇게 딱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많이 민감한 네. 부분이니까요. 네네. 억울하죠.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동우천시는 91년 이전까지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어요. 왜 그러냐? 5층 이상 건물을 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도 제한. 미군 부대 때문에 고도 제한. 이번에 반드시 동우천시는 캘리포니아에서 벗어나겠다. 이 뜻을 해서 이 얘기만 나오면 이게 피가 끓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님 머릿속에 동두천시에 대한 그런 사랑이 가득하신 네. 것 같고요. 약간 느낌이 오빠가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동두천 시민분들은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민분들이 정말 동두천 시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있고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질문 받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우리 시민들도 불편한 게 많고 기대하는 게 많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는 거죠. 네.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불편하니까 인구가 안 늘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자, 리더에게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리더의 품격에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리드에게 질문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시장님?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본 게 아주 제가 한풀이. 네. 이 얘기를 꼭 어딘가 하고 싶었어요. 네. 캘리포니아라는 얘기를 중앙에서 잘 몰라요. 70년 동안 우리가 소외됐다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의 뜻도 알았고 동천시의 미래가 좋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서 좋고 동천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네.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게 참 많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동두천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의 품격! 제가 꿈이 있다면 동두천시의 현재 부족한 일자리, 환경, 문화체육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GTX 시선 이것이 꼭 계획된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함께 간다면 동천시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무척 어렵습니다. 함께 꼭 백신 접종하시고 꼭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